화합이 좀 부족했던 느낌이 있었어요. 입시평가 심사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진짜 입시평가를 심사하듯이 학생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해줘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떨린 건 정말 처음이었고 그리고 제일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제 연주였던 것 같아요. 왜 유난히 다 떨리셨는지 뒤에 너무 잘 치시는 분들도 다 지켜보는지 몰랐고 일단 제일 큰 거는 거장의 피아니스트가 내일 연출을 듣는다니라는 생각에 너무 좋았는데 너무 빠르게 느껴졌어요. 너무 그렇게까지 빨리 안 해도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는 템포면은 더 좋겠다. 강약 조절할 시간도 없고 다이나믹이라든지 그런 것들 강약 조절 같은 거 좀 더 열심히 저도 마찬가지로 템포가 조금 급했던 것 같고요. 언제 무너질까 봐 조금 무서운 게 있어요. 안정적인 느낌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페달을 누를 때 페달을 너무 많이 눌러서 이제 호황 해서 잘 정확하게 들리지 않아요. 제가 듣기에는 탑이 좀 부족했던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무겁게 들리고 그랬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선명한 윗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이 약간 헷갈리는 것처럼 들렸고요. 진짜 긴장. I was very nervous. What if professor dislike my performance? 좀 딱 뵀을 때 악수를 권했는데요. 되게 뽀송뽀송하고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큰 콩쿠르 경험한 사람은 이 정도는 그냥 동네 마실 나온 정도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다 보여주려고 했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Reminded me of competition. 뭔가 콩쿠르를 오게 되다 보니 단순히 어린이집의 분위기의 긴장과 시카모 호카 3명이 되게 긴장してるから 뭔가 쓰라れて 僕 어떻게 할 때가
긴장하고 피아노 탓인가 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피아니스트님 연주 들으니까 아 다르긴 하구나. 잠깐 제가 그 저희 선생님 잠깐 생각이 났어요. 독일에 되게 많은 폴란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특이한 폴란드식 독일 억양이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생각이 날 정도로 조금 약간 네 그게 좀 떠올랐어요. 그 호흡이라든지 펄스라든지 화성이라든지 그 해석도 그렇고요. 그냥 완벽하게 그냥 나는 알고 있는 아 저 사람은 다 알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뭐 딱히 얘기할 게 없었어요. 없어서 뭘 써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4번 연주 들었을 때 너 그냥 너무 수준이 높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좀 전문가니까 그냥 소리를 들으면 알거든요. 그냥 뭐 빠르게 치고 느리게 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 너무 너무 좋다. 그 앞선 학생들을 들을 때는 아 지금 떨고 있구나. 그래 떨지 말자. 이게 이제 같이 손이 이렇게 됐는데 4번 이 이제 칠 때는 아 이게 다르다. 내가 연주를 듣고 있구나. 이 생각이 이제 나니까 너무 잘 들었어요. 첫 곡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 테크닉도 너무 좋고 음악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청중의 귀를 좀 사로잡는 그런 연주였고 아,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좋은 얘기만 가득 써놓은 것 같기는 한데요. 소리도 일단 좋고 그리고 음악적으로 노래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집중도가 되게 높았던 것 같고요. 저는 드디어 제가 이 말을 또 할 타임이 온 것 같아요. 약간 거장같이 치는 사람을 만났네요. 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제가 뭐 그 밸런스 일단 소리 이런 거 듣는 게 그냥 달랐어요. 한 곡 남은 사람들 쇼팽 그 처음에 스케줄을 치는데 계속 더 듣고 싶고 이렇게 약간 아 종을 안 쳤으면 좋겠다. 이제 네 번째 학생이 딱 쳤을 때는 너무 훌륭한데 그거는 제가 처음에 95를 썼다가 계속 듣다가 아 이건 99야 그러고서 99로 고쳤어요. 하는 건가 우리가? 약간 이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너무 이제 퀄리티가 다르다 보니까 그냥 뒤에서부터 약간 쎄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저
정말 설마 아니겠지. 여러 가지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서 제가 학창시절부터 자꾸 같은 일을 속고 또 속고 그랬던 그런 기억도 떠오르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빠져서 제가 이렇게 속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아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보다 코트를 막 여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아 대단한 것이 왔구나. 진짜 긴장입니다. I was really nervous this exam in front of professors. But thank you for listening. 아, 그 마지막 곡이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곡 뭐예요? 이렇게 편곡하신 건가? 아, 마지막, the last one is my, original composition. It's called New Birth. You know, it's inspired by Chopin Nature No. 10 number 1. I thought that you made a mistake at the first time. So you want to start over, but then you made a same mistake. Yeah, this was my intention. 정말 자괴감이 드네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컨셉으로 계속 속을 수가 있는지. 약간 4번을 칠 때 쎄한 느낌이 점점 스며들긴 했어요. 설마 내가 또 속은 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속았지만 또 좋은 연주를 이렇게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I was 진짜 nervous at the first time, but it was fun. 아, 楽しかったです. 何も 喋ってない. 아, 쇼팽 콩쿠르. 쇼팽 콩쿠르. 0 から 100. 쇼팽 콩쿠르 100? 25? 일단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채널인 또모에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도 진짜 너무 좋고, 그리고 거장의 피아니스트 연주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시작할 때부터 진짜 너무 잘 치고 그냥 진짜 혼탐만 났던 것 같아요. 진짜 화면에서만 보던 분이 갑자기 제 옆에 있으니까 되게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어서 뭔가 연예인을 만난 듯한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네. 아,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이렇게 또 좋은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또 좋게 들어가지고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어서 약간 처음에는 약간 분했지만 두 번째는 너무 재밌고 좋았습니다. 두 번 다시 당하지 않으리. 학생의 여러분, 頑張ってください. 화이팅. 그 정도입니다.